할렐루야! 아름답고 푸르른 계절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길,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만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선가 그 친구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또는 손을 흔드는 친구를 보고서야 안심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낯선 나라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가 마중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바다 한가운데 있고 거슬러 오는 바람과 거센 파도에 맞서느라 밤새도록 시달렸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은 그날따라 배에 계시지 않았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5천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보셨고 곧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새벽녘에 바다 한가운데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간청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보다는 베드로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조명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배 아닐 텐데 과연 그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내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거친 바다라는 현실과 맞닥뜨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이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고 이내 바람이 먹고 풍랑은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혹은 그가 가진 것이나 또는 나아질 것 같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실천하고자 힘썼던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거센 풍랑 속에서 항해하는 나의 삶일지라도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